네. 자, 우리 트리플러 샴푸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희 저기 진주의 최수연 원장님께서 오셔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머만들을 달달달 뽑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오늘 처음 원장님이 고객님 이제 시술하면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느낌이 어떠세요? 끝에 꼬리 쪽에는 부진이었고요. 네. 부진모였는데 끝부분에는 임수행 모발이 네. 좀 약간 손상 그렇게 많이는 된 편은 아닌데 약간 네. 손상 모였어요. 근데 네. 지금 만져보니까 네. 너무 매끄럽고 통통해 탱글탱글해졌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러셨어요? 통통해졌다 해야 되나? 네, 통통한 게 맞아요. 그죠? 네네. 물미역처럼 그죠? 네네. 기가 막히죠? 네, 너무 이렇게 머릿결이 살아난 느낌이라서. 아, 그래요? 살아나다. 네네. 만지기가 네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원장님. 자, 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S컬을 하실 거예요. CS컬을 하실 건데, 자, 미듐 기장입니다. 근데 제가, 피카에 아이롱펌에 맞는 그 커트를 했어요. 해서 디자인을 해놨고요. 아, 아쿠아프로틴 A로 모발 진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자, 친수성 곱슬이에요. 곱슬기도 약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염색을 하셔가지고,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C2는 저희 건강모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근에서부터 중간까지는 또 저는 C1 pH 9.5짜리예요. 반곱슬 펌제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전처리 없이 하는 미친 연화를 알려드릴게요. 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오신 상태에서 자, 요 손상에 대한 요 부분에는 제가 지금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모근에서 중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예, 이렇게 충분하게 도포를 해요.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도포해요가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컬 테스트 해보니까 연화 테스트 보니까 두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리치만큼 정확하게 걸리면 연화가 된 거지만 지금 보면 연화 펌제가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C1 pH 9.5짜리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잘. 자, 손상머리인데 pH 9.5짜리를 쓰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강곱슬 펌제를 쓰시나요? 그런데 피카의 미친 연화입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자, 미친 연화 어떤 건가 볼까요? 손상이 있으면 9.5짜리가 들어간다. 훅 가야 돼요. 근데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나면서 또 얘 모발이 짱짱해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리페어 크리닉이라 그래서 휠, 폴리, 마스크, 오일까지 크리닉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깊은 연화 도대체 깊은 연화가 뭐예요? 해서 저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물구나무,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는 잘 연화 같은 거 잘 볼 수가 없어요 하실 때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해보세요. 너무 잘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아, 연화가 됐구나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스타일도 예쁘게 하고 결도 잡아주기 위해서는요, 뿌리가 가장 예쁘게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왜 길게 뜨냐 하면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자, 13mm 그대로. 자, 지금 현재 140도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렇지만 자, 17mm를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 17mm는 160도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굳히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뿌리가 살겠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를 다 살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서 우측에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22mm, 25mm로 와인딩 할 거고요. 좌측도 마찬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고요. 자,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한번 우리 피카의 매력인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내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판넬로 나눠서, 자, 우측이에요. 첫 번째 판넬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피카의 비밀 매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22mm예요.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조금 더 있어서. 자, 잡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 쭉 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자, 잡으신 다음에 쭉 폼이에요. 일명. 네, 자, 쭉 했어요. 자, 피카는 피카만의 그 매력이 있어서 어느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매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이렇게 초록 됐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음이 들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보면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끌 거예요. 둘, 껐어요. 쓴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딱 덮으시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만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에 있는 것만, 겉모발만 이렇게. 네, 그럼 원장님들 걱정 없겠죠? 탄다, 뭐 어떤 경화가 되겠다, 걱정 없겠죠? 예, 뜸 속에서는 은은한 열이 올라오면서, 예, 덮개 아이롱에 이 180도의 온대로 해서. 네, 어때요? 피카만의 장점이에요.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네, 피카만이. 네, 지금 속에 아이롱은 꺼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딱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쭉. 자, 결을 잡고 있습니다. 결을 잡아, 볼륨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네, 결을 잡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쪼록하고 올라오죠, 끝이.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스위치 있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자, 껐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습니다. 180도입니다. 자,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난 조금 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정되게 피카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은, 자, 22mm로 할 거예요. 22mm입니다. 자, 22mm예요. 22mm에 온도가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쭉 수분 건조하시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를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도 생기면서 결도 잡히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쫙. 네,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피카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손잡이로 해서
네,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뜸이 다 되면, 자, 이 상태에서 끝은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피카의 매력이에요. 네, 속에는 이제 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롱이 끝만 들여주는 거고, 덮개에 있는 이 고온으로 해서 위에 겉에 있는 모발에 탄력을, 웨이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한번 또 피카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피카는 오직 피카라는 그 이 아이롱에만 쓰이고 있어요. 다른, 그러니까 별칭이 없어요. 네, 그냥 피카예요. 피카. 네. 어머, 벌써 다 됐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잡으신 다음에 쭉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연예인 번개를. 자, 잡으시고. 재밌죠? 쭉.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빼주세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자, 160도죠? 얘를 옆에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딱 꺼주세요. 끝뜸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덮개 아이롱에 있는 이 고온을 이용해서 겉에 있는 모발에 열을 가해서, 예, 속에는 어떻게 돼요? 뜸이 되겠죠. 그래서 어때요? 너무너무 경험 없이, 예,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윤기 쫙 올라오죠? 자, 네, 백파트는 제가 네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네, 볼륨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우리 연예인 덮개가, 피카의 연예인 덮개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꺼져요. 꺼진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머리는 뜸이 들어지는 거고, 겉에는 지금 연예인 덮개가 온도가 180도예요. 180도로,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가 쫙 올라오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피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도,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 정리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신 거 어떻게 돼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아프시면 저처럼 이렇게 또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바퀴. 자, 아이롱이 꺼진 상태에서 하면 지금 잔열이 남아있는 걸로 인해서 뜸이 들어지는 거고, 모발 속에 있는 거는 겉에 있는 연예인 덮개가 겉에 있는 고온으로 또 잡아주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다려주세요. 자, 곱슬머리에 웨이브가 윤기가 나면서 탄력 있게 한다는 거는 우리 피카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에 있어서 네, 백파트의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번째 판넬은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폴리 단백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싹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잡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자, 덮었어요. 그 다음에 덮어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버튼을 네, 꺼주세요. 그래서 끝뜸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만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굴려주는 거야. 자,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잡으신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네, 또 한번 쫙 다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쭉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속에 있는 머리는 이제 뜸이 되는 거고, 겉에 있는 머발은 연예인 덮개가 꼭 잡아서 열을 고온으로 주면서 어떨까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곱슬이랑 어떻게 해요? 싹 다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피카는. 자, 25mm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머만들의 약속대로 디자인대로 우측에 하나 둘 자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네 개로 해서 총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어떠세요? 네, 컬도 탄력 있게 잘 나왔죠. 그리고 뿌리도 많이 살아 있고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바람, 찬 바람으로 해서 제가 완전 건조했습니다. 네, 또 한번 제가 또 풀어볼게요. 그죠? 윤기도 많이 나고 예, 탄력이 있고 또 볼륨감도 많이 살고 예, 너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